그냥 말로 자식구랑에 들어오니. 마을에 내려온 동화책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마을에 새 아가씨라는 책을 보셨나요? 이 마을에 어디에나 널려있는 책이니 아마도 보셨을 거예요. 마을의 아가씨들이란 제목으로 동화하는 책인데, 우리 마을에는 작은 동화책이에요. 마을의 아씨들. 마을에는 사랑스러운 새 아가씨가 있었네. 그들은 모두 마을의 주민, 지주의 딸들로 모두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네. 가장 총명한 첫째 딸, 가장 인정 많은 둘째 딸, 가장 예쁜 셋째 딸까지. 그들은 모두 마을의 주민의 딸들로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네. 하지만 비극은 내전이 일어난 후부터 참혹한 내전 이후로 한 명의 딸은 목숨을 잃고 그는 영이 되어 나타나마 나머지 두 언니를 저주했지. 이 셋째 딸은 저, 둘째 딸은 틀린의 엄마인 다르샤, 그리고 막내 딸은 당신이 마을에서만 낳은 저 지주라는 여자, 플레르. 전쟁에서 호구로의 죽음의 원혼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영으로 목숨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 아이, 영이 되어 나타나 나와 다르샤 살던 마을 사람들은 내쫓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지금은 아버지의 지주 자리까지 자신의 자리로 만들었군요. 그럼 그녀가려? 마을 사람들 모두? 하지만 어떻게 영들은 원래 아무 말도 못하는, 영들이 그렇게 살조하는 사람처럼 생생하다니. 그만큼 여러 명의 사념이 무서운 곳이랍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우리의 아버지가 가자 라는 분으로 인덕이 덧붙였어요. 아버지는 나르작시 당신처럼 유명을 볼수 있는 몸이었고, 우리 세명 역시 그런 아버지를 닮아 평범한 자들보다 영적인 힘이 컸어요. 플레르는 영적의 힘이 그 지금 그녀와 마을 사람들을 지속시켜주는 수단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는 이상하게 흑마범인이 뭔지 관심이 많았고, 그녀의 생에 대해 엄청난 집착 등이 합쳐져 지금의 모습이 된것 아닐까라는 확신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체질입니다. 아버지의 인적 덕분에 우리 사제매는 언제나 마을에서 사랑받아왔던 건데,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다르샤 역시 이렇게 숨어 사는 생활에 지쳐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도 그 아이는 욕심이 많았었죠. 언제나 가지고 싶은 걸꼭 가지고야 마는 생각이었으니 내 동생이지만 용서할 수 없어요. 천벌을 받을 겁니다. 뭐 이제 와 후회해봐야. 그러면 내전 이후 6년 동안 쭉 이곳에서 어떻게 영과 사람이 같은 곳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녀와 다른 사람들의 영들이 마을에 태산이 되자 우리들은 마을에서 가장 성스러운 공간인 소도원이자 우리의 세자매가 살던 저택인 이곳으로 피난 온 것이죠. 이곳에서 유제품과 와인을 생산했던 데다가 화원도 여러 곳이 있고 먹을 것을 구하기 쉽지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저 태어날 때부터 이곳에 갇혀진 틸린 이 아이가 불쌍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어떻게 되나요? 플레르, 그 여자가 날 여기를 보낸다는 건 뭔가 계획이 있는 바가 있는 거겠죠? 적당히 이 말에 영 같은 거 없다고 구슬려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렇다 쳐도 여기 계신 분들과 당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우리를 한 곳에 몰아넣었더라. 토끼몰이를 하겠다는 거겠죠? 그녀가 무슨 소생물이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오늘 꿈자리가 이상하다더니 벌써 해가 지네요. 밤이 될수록 불안해지는 건 우리 쪽이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전투를 할 준비도 하도록 하죠. 자, 드디어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그럼요. 나플라 씨가 살아 돌아오자 우리 마을이 수상하다니 하는 이상 소문만 무성해지겠죠? 그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람들을 파견해서 우리 마을을 조사할지도 몰라요. 물론 나르작 씨가 죽는다 해도 그의 대타로 누군가 찾을지 모르는 일이지만 그건 그때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수도원과 그 사람의 아내까지 모두 함께 태워버리는 거예요. 계속 신경이 쓰여 왔어요. 누군가 탈출하지 않을까? 무언가 계획을 해 우리들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왜 제가 진작에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의를 얻는데 꽤 시간이 걸렸군요. 뭐 밤이 될수록 우리 쪽이 유리해지니 상관없지요? 갑시다. 우리의 말을 지키는 거, 그것이 지주가 된 자의 도리니까요. 자, 키카를 드릴게요. 은으로 된 단도입니다. 그녀를 찌르세요.
저를 찌를 수는 없어요. 자매란 제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녀는 죽은 이후로 나이를 먹지 않아 아직 20살이고 전 이제 40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체력적으로 그녀를 이길 수는 없죠. 그리고 이곳에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볼수 없으니까 일단 그녀를 죽이세요. 이미 한번 죽은 사람이니 죽인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 어쨌든 그녀만 없으면 다른 형들은 힘을 못쓸 겁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꼭 성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두 명이서 어떻게 많은 형들을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죽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나도 도령 볼수 있으니까. 그래, 말 끝나기 무섭게 벌써 들려치는 듯 하네요. 꼭 성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를 찾죠? 그리고 그녀가 만약 당신이 가만히 있어도 그녀는 당신 찾아올 거예요. 그녀가 죽이고 싶은 건 당신이니까 뒷길에 있으니 그쪽으로 가주세요. 그 길에는 그렇다면 일행과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것이 좋겠군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셋 뒷길이야 여기가? 십자가 상식 돌 요비 커다란 지친다 힘들어 자자 자 있는 거야? 왠지 자꾸 불안한 마음이 앞서가 언제까지 난 너를 됐어 눈앞에 일에 집중하자 그래 지금 너살걸 생각해야지 동생 자꾸 생각하지 마 창문이 있다 뭐야 자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모든 게 끝나가고 있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너를 찾을 수 없어 형난 여기 있어 언제나 보이지 않더라도 바로 옆에 하지만 커서 이건 꿈인 거야? 그래 현실 리가 없잖아 현실에 너는 말을 하잖아 가자 대답해줘 어디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조금만 있으면 다시 할수 있어 있어 잊지 말아줘 곁에 있다는 거 카드를 얻었다 카드 라파인드? 아 카드 다섯 아, 이 카드가 지금 네 개네? 카드 하나 찾았고 요비가 있다 카드 찾아야 되는 거구나 잠깐만 아니지 밧줄로 밝혀진 울타리이다 설마 그럼 여기서 딱히 특별한 점은 없다 어딘가에서 불길한 기운이 든다고? 여기가 있다 가자 어디선가 바람 소리 들리는데 없는데? 뭐 없는데? 요비 다시 나갈 순 없다 쟤한 바퀴 다 돌았는데? 이 다음에 모르겠는데? 카드를 다섯 개다 모아야 되는 것 같고 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였어, 설마? 아씨. 한기가 느껴진다. 한기가 느껴진다고? 어딘가에 바람소리가 들린다. 뭐야, 가자. 잠깐 불어넣기다. 넌 무엇을 하고 있는 거니? 넌 지금 어디 있는 거니? 가자. 네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가자. 영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너와 좀더 가까워졌을까? 아니면 너가 말을 잃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물에 빠진 사고가 없었더라면 아니 애초에 전쟁 때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 가족 모두가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은 많은 번뇌로 얼룩져 있어도 한 점의 거짓은 없는데 나에 대한 너의 마음은 어떤 방식으로 뻗어 있는지 알수 없어. 응? 카드 안 주네? 맞지? 카드 안 줬지? 카드 안 줬는데? 이게 누른 게 아닌데, 아씨, 그거 전문 누른다. 묘비? 불길한 감. 뭔가 꼭 있을 것 같은데? 가자. 하지만 왜, 너는 나를. 정상진행합시다. 오랜만이네요. 아니, 생각해보니 하루도 채안 됐네요. 그 사이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죠? 한 일주일 만에 보는 것 같은 기분이라면 안 돼요. 뭐 약간 따분했던 참이 잘 됐어요. 이번 기회에 다 해결해버리죠. 아,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시려나? 아씨, 다 들었군요, 우리 언니한테. 뭐 이미 예상했던 일은 상관없어요. 품속에서 숨기고 있는 건 뭘까요? 응? 총? 아니, 칼을 들고 있는 건가요? 어머, 무서워라. 위험하게 그런 거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뭐, 주저리저저리 떠드는 건내 취향이 아니니. 총 들고 왔어? 이러이, 씨. 총을 들고 와? 뭐, 죽으라고? 그건 당신이 정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0이 돼요. 저처럼 안락한 생각 누리기 포기한 자들은 이해가 안 가지만 뭐 사람마다 개인 사정이 있는 게 있잖아요. 야, 0이 될지 사람 딴 데로 갈지 뭐 그걸 정하는 거야? 이렇게 죽어? 대체 어떻게 총에 맞았는데. 아, 패던트. 배지. 배지. 야, 운이 좋았군요. 검정 옷을 입고 와 스타일이네요. 옷에 피 묻는 건 정말 싫으니까. 이제 당신의 죄를 저주할 때가 왔고. 죄라니, 난죄 같은 거 없는 건가? 트린한테 사과하시오. 그 아이는 인생 전부를 같이 살았으니. 아, 그 아이. 작은 언니 딸 탈린. 아, 틸린. 틸린한테 사과하시오. 뭐, 당신이 이겼으니 당신 말이 맞는 거겠지. 자, 날 성물해줘요. 좋은 곳에 갈수 있도록. 날 정화시켜주고 기도를 읊어주세요. 죄를 사하는 것이 쉽죠. 악행을 일삼고도 한 번의 기도를 용서가 되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기도 한번 했다고 사라질 죄라면 죄질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없겠지. 미안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없어. 죽인 거야? 그렇게 그녀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다. 죽은 마을 사람은 원래 모두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고 산 사람들은 모두 수원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영내를 위로하기 위해 무덤을 새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녀의 죄는 내가 판단할 몫이 아니다. 나에게 그녀의 죄를 사할 권리는 없어. 그녀가 제값을 치른다면 그때는 그녀도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저씨, 왜 이렇게 만신창이 된 거예요? 만신창이라. 게다가 얼굴에 피. 아, 이건 이리저리 뒹굴다 보니. 아, 일은 성공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끝이요? 그 다음은.
말을 건다. 상처가 더 나지 않도록 치료받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당장 소금약이랑 붕이랑 준비하겠습니다. 저 마리암, 그것보다 전화를 쓸수 있을까요? 마을에 전화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별일은 아니고 동생에게 안부 전화를. 전화라 망가지지 않았다면 꽤 많을 거예요. 찾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전화를 찾는 동안 치료를 받도록 하세요. 시도를 받으며 초조하게 전화를 걸었다.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여보세요? 하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은 낯선 여자. 그녀는 카자흐를 모른다고 했다. 그녀가 처음 왔을 때부터 카자흐는 없었다고 했다. 카자흐라는 사람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갑자기 사라졌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고맙긴 무슨, 우리가 독학신 세졌지요. 상처가 나지 않게 소독해 놨지만 도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큰 병원에 가세요. 상처는 거의 괜찮은 것 같으니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당분간 안정 취하는 게 좋겠어요. 당신은 어딘가 불안해 보이니 당신 말대로 하는 게 좋겠군요. 일단 도시로 돌아가면 계속 이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떳떳한 사람은 아니니. 어찌됐든 일단 동생 만난 게 좋겠죠. 아저씨, 잘 가세요. 그래. 동생은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저 그리고, 그러니까. 아저씨, 고마웠어요. 잘 있으렴. 기사를 불러올 테니 역주행해서 기다리고 타고 왔어요. 무사히 할 텐데. 내 검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저 나르작입니다. 네, 누구시죠? 네, 집주인분이 아니신가요? 그 집에 사들고 살고 있던 나르작이라는 사람인데요. 혹시 주인 한 분이 안 계시나요? 아, 저는 메이요 아줌마의 조카예요. 아주머니께서 당신이 멀리 가신다고 하셔서 휴가를 가신다고 하셨어요. 3일 후에 돌아오실 거예요. 그때 동안 제가 잠시 집을 맡기로 했는데. 아, 그렇군요. 제 동생이 잘 있나 안부차 전화 한번 옵니다. 동생이요? 지금 집에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럴 리가. 언제나 2층 안쪽 방에 머무르고 있으니 확인 좀 부탁드려요. 그 방은 지금 조세핀이 머물고 있는 걸요? 아, 그녀는 제 친구. 왜 허락 없이 남의 방에 묵는 겁니까? 아무리 들어 사는 처지지만. 아, 하지만 제가 듣기론. 됐고, 제 동생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주세요. 하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동생분 안 계셨는데요? 언제부터 그러는 겁니까? 제가 오늘 오전 11시쯤에 여기서 이모와 만나 열쇠를 받아 집에 왔어요. 중간에 시장에 들러 이것저것 사느라 시작했을 때 실시간이 흘러서 넘었고. 됐습니다. 이만 끊었겠어. 아까는 그렇게 화를 내버렸지. 너무 흥분해버렸어. 쓸데없이 감정적이었어. 내가 멀리 떠나니 동생을 잘 받아달라고 당부했건만. 그 아이의 친구 어디 있는 걸까? 부디 큰일이 아니길. 뭐야? 힘쓰는 노동자야? 여기 없네. 좀 세이브하자. 근처 역이 아닌 다른 역 온 건가? 어제 왔던 곳보다 더큰 역이 있다. 하긴 이른 아침 타기 위해서 이 지역이 중요해. 이른 아침이라. 그러고 보니 아직 아무도 없네. 역무원도 없어. 어쩔 수 없나? 큰역이라도 내가 살던 곳에 비해 시골이니까. 시간표가 붙어져 있다. 20분. 표사로 가야지. 도대체 왜? 왜 갑자기 이곳에? 그때 쫓았던 동생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바로 마을의 옆에 있는 작은 기차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체 왜 이곳에 있는 것인지, 어디서 찾은 곳이 없는지 잘알수 없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이제 와서 별로 상관없게 느껴졌다. 얼마나 걱정인 줄 알아? 아니, 그것보다 대체 여기 있는 거야? 그전에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서류라든지 그런 거에 적혀 있는 걸 보고 온 건가? 아까 집에 전화했을 때 내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했어.
들어가자. 모두 끝났어. 형. 어떻게 말을. 가자. 어떻게. 왜그 아이 목소리인데. 4년 만에 들은 목소리인데. 4년 만에 내게 다시 말 걸어줬는데.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서러워졌어. 그 목소리가 나에 대한 용서의 의미가 아닐지라도 그저 너의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 죽을 듯이 좋은데. 그런데도 그동안씩 쌓여온 하고 싶은 말들이 폭발하듯 나 왠지 울고 말았고, 너무 기쁘면서도 마음 한쪽이 너무 서러워졌다. 드디어 고마워. 가자. 가자. 정말 고마워. 나를 아직 완전히 용서하는 건 아니겠지만, 너가 다시 나에게 말을 걸어줬는 거, 그것만으로 너무 고마워. 자, 이제 돌아가자. 뭐야? 무슨 기차가 저래? 끝. 뭐야, 이게 끝이야? 아무튼 가자, 이렇게 끝났네요.